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죠. 연중 27주간 수요일인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주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주님의 기도 내용이 아주 짧은 내용에서는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말씀합니다. 청탁하는 거죠. 이런 청탁은 얼마든지 좋죠. 청탁하는 것 자체가 기도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기 전에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가 참 쉽지 않죠. 어렵다는 거죠. 그리스도교 이전 시대에 대한 옛날 고대의 정의는요, 마음을, 그러니까 절대자에게, 즉 하느님께 높이는 것이 진리에 해당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추상적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음을 절대자에게 높이는 것은 진리에 해당하지만 추상적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린 시절부터요, 집이라든가 도시 그리고 산이라든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들을 매일 발견하며 삽니다. 태안만 해도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곳도 주변이 다 태안은 이 읍내보다 좀 지형이 높아요. 약간의 동산처럼 그래서 태안 시내가 거의 다 보입니다. 뒤에는 백화산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해 지는 것이 보이고 또 이쪽에는 또 아파트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 들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위를 올려다보면서 저절로 거기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상상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어떤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면 우리는 단지 호기심으로 남고 가질 텐데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이 또 어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도움이 정말 될까? 하는 걸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에 방해가 되는 것일까? 아마 그렇게 그런 그자가 누구라고 한다면 절대자가 누구라고 한다면 전화할 수 있다면 전화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지 않나 하는 거죠. 궁금하고 걱정되고 또 호기심도 있고 두렵고 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익이 될지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한번 그가 누군지 한번 대화하고 싶고 연락을 해봐도 좋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제자가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훨씬 좋겠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데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저절로 기도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운 바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소망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우리 본당 지금 이제 성전 완성을 위해서 해나가고 있지만, 11월 중하순에서 성탄 전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대림 시기의 그 전후로 해서
기도학교를 해보려고 그래. 영혼돌봄 기도학교. 영혼돌봄인데 결국 이 영혼돌봄은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돌봄 기도학교를 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본당 60주년 기념을 성전 완성이 첫 번째고요. 사무실이라든가 또 친교 공간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동안 우리 성전을 이제 복원하고 완성하고 20년 가까이 됐는데 좀 보완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성의 의미에서 60년에 이제 완성을 하고 더욱더 영적인 완성으로서 14처 기도 공원도 완성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네다섯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즉 우리에게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아마 알고 있을 건데요.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린 시절의 기도가 사실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배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것, 하느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청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르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하면서 맨 처음에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루카 성인의 이 복음에 보면 루카 성인은 주님의 기도를 아주 축약된 형태로 전하고 있고요. 마태오 성인, 즉 마태오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우리가 매번 미사 때마다 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형태로 주님의 기도를 전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리스도교 계시의 실질적인 진리는 마태오의 길고 루카의 짧다 하더라도 핵심은 그리스도교 계시의 기도에 대한 실질적인 진리는 뭐냐? 한마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주술적인 뭐 절대자 이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해도 모든 것이 통하지 않습니까? 어떤 뜻인지? 그런 점에서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아름답고 질서 정연하다는 것을 발견하죠. 태어나는 것은요, 하나의 원인을 갖고 하나의 것에 의해 다스림을 받죠. 그게 지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철학자들은요, 그를 신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신이야, 신. 절대자. 철학적으로 절대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 뭐고, 질서가 뭐고, 법규가 뭐고, 그것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내 개인적인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것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것은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 질서, 법규. 하지만 우리는 원칙과 질서와 법규 그것들과 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화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선을 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대화할 수 없는 사람처럼 대화할 수도 없다고 할 때 참으로 원칙과 질서와 법규는 그냥 인격적 소통 매체가 아니라 그냥 기계예요. 기계. 습관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계시도요 역시 세상의 최고 입법자 하느님,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속성을
지니고 계신 분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종교의 기본 행위, 즉 청하고 요청하는 거죠. 청하고 서원하고 희망을 품고 결국에는 목표인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기만 하면 되지 않잖아요. 어떤 보스코성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지 아무 사랑받고 있는 것도 느끼지 않아요. 막 명령하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 가져라 뭐라 이건 폭력이에요. 폭력. 사랑을 가져간 폭력이라고요. 이런 점에서 만약에 신이 단지 법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은 단지 법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냥 법입니까? 뭐 그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겠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특히 아들은요. 아버지의 관계가 소원하고 법적으로만 들리고 규칙으로만 들릴 때 아파요. 그래서 자기도 욕하면서 배운다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배웠으니까. 종교는요. 그렇게 되면은 과학이 될 겁니다. 법이니까 과학이잖아요. 더 이상 생명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과 사랑은 살아있는 생물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왕국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영성 저술가들에 따르면 하느님께 아버지처럼 말하는 것은 일종의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성가들은. 그래서 그가 결백하다면 즉 최초의 인간은 항상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들을 위한 낙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아들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느님 창조주라는 거고 그 창조주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차원의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에게 영감을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하느님이시잖아요. 누구나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나라, 왕국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원해요. 하지만 모든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 안타깝게 슬프게도 많이 실패해왔어요. 천국은요. 인간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존중받아야 되지만 인간의 욕심은 인간의 생각으로만은 하느님 나라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돌려주시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태안분당 60주년 저는 행사가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60년은 요즘에는 환갑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요. 40년이 중요하고요. 또 성령 강림 50년까지는 중요한데 우리 신부님들도 50주년 의미 있게 하잖아요. 60주년은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영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 하는 연중 마지막 주일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잖아요. 그 머리말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왕의 나라가 임해달라. 영원한 나라, 진리와 생명과 거룩함과 은총과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학교의 말씀 공부 그리고 매일 이 가톨릭 책방의 말씀 묵상 성찰
이 영혼 돌봄, 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고, 이책 많이 이제 선포해 주시고, 많이 구입을 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선교도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